달랍니다. 우리 또 카메라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지순이 간식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매번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영상 튄 김에 알려드릴게요. 요거 닭 목뼈라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 한 1kg에 한 2,500원 정도 해요. 근데 배송비가 3,000원인가 4,000원 하잖아요. 근데 15개까지는 배송비가 똑같아요. 한꺼번에 저희도 시킬 때 15개씩 시키거든요. 이게 한 팩에 1kg에 2,500원이에요. 근데 이거 1kg를 아마 닭 그런 간식 가게에서 살려면 1kg 살려면 거의 한 15,000원 이상 그건 줘야 돼요. 지순이가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거 간식 자꾸 사주니까 막 긁고 막 피부 일어나고 그래서 닭 목뼈나 아니면 오리 목뼈, 날개뼈 이런 걸 인터넷에 직접 주문해서 이렇게 압력밥솥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삶은 다음에 저희가 건조해서 주고 있거든요. 평소 때는 이렇게 한 캐씩 했어요. 근데 진순이가 이거 한 1, 2주만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 고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같이 고추를 소량으로 말려야 돼서 이 목뼈도 3팩 정도 오늘 3kg 정도 삶아서 같이 한번 양 대량으로 한번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을 해동한 다음에 이렇게 근데 2kg만 해도 꽉 차는데 큰일 났네. 큰 거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터지는 거 아닙니까? 네, 압력으로 찌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어요. 이건 너무 치는데. 너무 없는데 이건 안 되겠다. 큰 걸로 하자. 큰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냄비 다시 바꿔서 뿅!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순수하게 목표만. 3팩 뜯었는데 양이 작아 보여. 원체 네, 압력 없이 커서. 이게 3kg, 3kg. 이렇게 해봐야 지금 한 달도 못 먹어요. 하루에다가 맨날 데리고 섞어줘야 되죠. 간식, 닭 삶죠. 장난 아닙니다. 물 끓기 시작하면 화력을 반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면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식히는 것까지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50분 뒤에 어떻게 됐는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열어도 치 소리가 안 날 때 압력을 이렇게 제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하면 터져요. 자,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와, 안 죽어. 조심. 여러분, 열 때 물 챙기는 거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아주. 됐죠, 잘 됐죠? 잘 됐죠? 이거를 이제, 여기 생기는 물, 비워줘야 돼요, 육수를. 이거 육수를요, 네. 보통 그냥들 버리시거든요? 네.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이게 삶은 물을 이걸로 해갖고, 그 닭칼국수 있잖아요. 그 육수면으로 쓰셔도 돼요. 찌개 같은 거 그렇게 육수 쓰셔도 되고 저희는 진순이 사료할 때 섞어서 버무려서 약간 불려서 주는 그런 용도로 쓰셔도 됩니다. 육수 끝내주죠. 노랗다. 제가 건조를 해야 돼서 이제 한번 이렇게 다 말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식은 다음에 옮겨서 이따가 좀 이따 건조하겠습니다. 왜 왔어? 저기 있다가 그치? 맛 좀 볼게. 잘 됐나? 확인해야 되겠어? 아, 뽀뽀 뽀뽀 에? 그런가? 가봅시다. 다 된 거? 일단 좀 듬성듬성 담아볼게. 한 개 먹었잖아. 간 봤잖아. 그만해 이제. 간 봤으면 그만해야 돼 이제. 근데 꼬다리가 제일 맛있단다. 이봐서 꼬다리가 제일 맛있는 거야. 맛있게 먹어서 아빠한테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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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먹었다고 안 해야지 또. 뽀뽀. 뽀뽀해줘. 진순아. 진순아. 한 개 더 줄게. 뽀뽀. 한 개 더 줄게. 더 줄게. 뽀뽀. 뽀뽀. 한 개 더 줄게. 진짜 간식 더 줄게. 뽀뽀. 뽀뽀 한번 줄게. 뽀뽀. 안 좋지. 기다려봐, 그럼. 자. 실물 보여줘야 돼. 진순이는. 진순아, 뽀뽀. 야이. 뽀뽀. 아이고. 자. 아이고. 갑시다. 진순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제 간식 만들어 가자. 고추 오늘 또 조금 땄어요. 익은 게 있어서 이것도 같이 할 거예요. 대신에 고추 냄새가 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다가 이거는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설정 온도는 55도.
시간은 40시간 하겠습니다. 40시간만 기다려. 알지? 40시간만 기다려. 알지? 알지? 40시간만 기다려. 알지? 알고 좋아. 알고 좋아. 알고 좋아. 알고 좋아. 이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고추는 조금 더 말려야 될 거예요. 고추는 40시간이고 진순이 거 한번 꺼내볼게요. 보십니까? 아주 그냥 바삭바삭하게 말했어요. 바삭바삭하게. 바삭바삭. 어머머. 소리 들리시죠? 응.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진순이 한 2주, 3주 일치 간식입니다. 이렇게 말리면 몸에도 좋고 피부병 예방도 되고 그리고 또 예, 직접 만드니까 믿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순아, 이제 간식 왔다. 네 간식.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간식 내가 잘 된 거 같아? 앉아. 앉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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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진순이. 진순아, 잘 나. 좋아. 옳지. 앉아. 앉아. 맛만 보는 거야. 많이 보고 맞는 거야. 맛만 보는 거야. 잘 됐나? 간 보는 거야. 자.